나이 50 먹은 김구, 어머니에게 회초리 맞다. 어느 날 동양 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걸로 유명한 나석주의사가 김구 선생의 50번째 생일을 알고 축하해주기 위해 옷을 저당 잡혀 고깃거리와 반찬을 사왔다. 그걸 본 김구의 어머니 광낙원 여사는 독립운동한다는 사람이 생일 같은 사소한 일을 동지에게 알려서 옷을 저당 잡혀 생일상 얻어먹냐? 라며 빡이 돌은 채 얘기했다. 그리고 곽 여사는 회초리를 들고 김구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렸다. 50살 먹은 김구는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다 한다. 여담으로 김구의 자서전 배법 일지를 보면 김구는 60살 되기 전까지 어머니에게 사랑의 매를 맞았다고 한다.